다음 달 2일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항공업계가 승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부 국내선 항공요금을 KTX보다 낮추기로 한 겁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KTX가 다니는 지역에서 국내선 항공편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김포 울산 노선은 54.2%, 김포 사천은 34.9% 승객이 줄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김포 광주 간 항공기 승객 중에 절반 이상이 KTX로 갈아탈 것이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일단 비행기 하면 이제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기차를 더 많이 이용을 하죠. 네. 궁지에 몰린 항공업계가 일부 항공편에 요금 할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포 광주 노선의 경우 종전 편도 요금 67,200원에서 42,000원 안팎으로 25,000원 이상 내린 항공편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구간의 KTX 요금 46,800원보다 최대 4,000원 정도 쌉니다. 김포 김해 노선의 경우에는 저가 항공도 요금 할인에 가세합니다. 현재 김포 김해 간 저가 항공은 KTX보다 7,000원 정도 비싸지만 할인이 되는 일부 항공편은 KTX 요금보다 14,000원 싸집니다. 광주 김해 외에도 울산, 사천, 여수 등 김포를 오가는 5개 노선에서 KTX보다 싼 항공편이 등장합니다. 할인은 다음 주에 시작돼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데 금, 토, 일요일과 성수기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할인 대상 항공편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사 홈페이지 예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